좋아! 어디 한번 지명을 마 들어볼까? 무서워. Many months later. 아니, 안 하겠어. 다시는 안 하겠어. 아휴, 정말로. 아이고, 어렵구만. 아이고. 나도 이제 꿈을 잊구만. 나는 해야겠어. 이보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12연부 만드세요. 그건 무슨 소리야? 선생님 12연물 만들어서 지금 우리 병원 경제가 좋답어요. 그러니까 빨리 12연물 만들란 말이야! 하지만 이거가 전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어. 안심하세요. 원래 장작인 고통되어 영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통으로 고통을 주면 장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뭐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의사였구만! 가정이 되겠습니까? 잠깐! 당신들! 입도 안 대자! 왜 그래요?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모두들 아니 그런가? 응? 두환이가 오늘 아주 긁듯한 말을 하는구만. 맞는 말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가는 게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누가 힘에 물러들려갔네. 이거이 당연한 거지. 그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라도 나가가서 말로 하는 애구나. 행복이 필요한데. 몸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나도 출동한다. 호호, 그거 아주 재밌겠어. 다들 지원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고맙소 동무들. 지명이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생각해보자고. 여기 감독하자. A few inches later.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 지명은 끝난 거야. 도무지 희망이 안 보여. 그렇소. 하지만 지명군은 오랜 세월을 열렬히 투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 지명이 말을 하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바로 그거야. 이것들 보세요. 아니 뭐야? 이게 뭐다? 훌륭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 전화가 안 될 줄 알았어. 예감이 그랬다고. 대단하구만 기래. 대단해. 솔직히 좀 적은 지명이. 자네는 그 이 친구들과 함께 그 지명을 한번 크게 만들어 봐. 알겠소. 한번 이제 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카톡.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